안녕하세요. 김아들입니다. 오늘은 K옵션 2021년 6월 7일 온라인 미술품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미술품 리뷰만 시작합니다. 위클리 온라인 리뷰만 하기 때문에 다른 건 거의 안 봐요. 안 보는데 오늘 특이한 점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은 별거 없습니다. 쭉쭉 넘어가 있습니다. 쭉쭉 뭐 전준혁 선생님 그림 나왔어요. 350부터 시작인데 400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준혁 선생님의 빛의 정원에서 꼬리 사냥하자. 거의 비슷해요. 전준혁 선생님 작품은 2018년도 그림이고요. 요즘 많이 나오죠. 3년 이후에 걸리니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쭉쭉 보겠습니다. 몇점 없어요. 오늘은 권순철 선생님 이런 얼굴 작품 보세요. 권순철 선생님의 얼굴 작품, 권순철 선생님의 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권순철 선생님 얼굴 화가시며 여러 작품을 그리셨어요. 철이라고 되어 있죠. 철이라고 되어 있죠. 권순철 선생님 작품 나중에 말해 오릅니다. 몇년안 남았어요. 몇년 남았긴 권순철 선생님 작품은 나중에 오르기 때문에 구입하시면 좋아요. 지금도 구입하시면 나쁜 편은 아니에요. 100만 원이잖아요. 100인데 나중에 이거 400만 원까지 갈 수가 있어요. 4배가 뛸수 있다고. 쭉쭉 보겠습니다. 이런 거딱 한번 뛰겠습니다. 긴 그림 선생님 거 나왔지만 파나스 두고. 박성화 선생님 것도 있고 쭉쭉 가볼게요. 가다가 거의 별거 없어요. 윤희동 선생님 거 한번 보고 갈게요. 종이의 색연필 수채인데 500이에요. 500만 원, 500만 원. 윤희동 선생님 하이퍼 리얼리즘 1982년생이시고 결혼 나이가 비슷한 윤희동 선생님 하이퍼 리얼리즘의 대가십니다. 보이세요? 하이퍼 리얼리즘. 와,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이한 소녀가 기도하는 소녀인데 여력만 된다면 이런 작품은 구입하세요. 너무 멋집니다. 하이퍼 리얼리즘은 제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500만 원인데 이런 작품은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해서 한번 보십시오. 작품이 얼마나 멋진지. 기도하는 소녀라고 색연필과 수채화 교향곡 이라는 쭉쭉 보겠습니다. 전준혁 선생님 거한번더 보고 갈게요. 이건 좀더 작은 작품이고요. 작은 작품, 뭐 10호 작품, 250부터 시작이고요. 아까 350부터 시작인데 250, 응찰에서 4회, 270만 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꽤 많이 남았어요. 오늘은 목요일이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충분히 더 횟수가 많아질 거고요. 오늘 그 위클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라이즈 아트라는 경매 시장이 있어요. 5월달 경매인데 이 작품에 대해서 한개 보고 갈 거예요. 장리석 선생님의 작품 한점 보고 갈 거예요. 장리석 선생님의 본인 자화상입니다. 자화상이고 1호였어요. 70만 원부터 나왔던 작품이에요. 70만 원부터 나온 작품이 오늘 마감이었어요. 오늘 목요일 마감이었는데 400만 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400만 원. 37회 응찰 횟수가 37, 37번. 장리석 선생님, 제가 80만 원에 응찰 한번 해보려 하다가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역시 400만 원까지 올라갔네요. 70만 원짜리 작품이 인물화는 돈이 됩니다. 여러분들, 인물화는 제가 돈이 되기 때문에 장리석 선생님 작품 몇점 없어요. 초상화 몇점 없는데 그중 하나예요. 두세 점 남기셨나? 아, 아주 멋집니다. 이거는 보시고 갑니다. 장리석 선생님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70부터 시작인데 400만 원에 응찰 마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화상, 장리석 선생님의 자화상. 보고 가야 돼요. 이런 거는 아주 멋진 그림입니다. 리석장
이런 거는. 그리고 장례석 선생님의 작품 많이 나오죠. K옵션 보시면. 장례석 선생님의 작품 아주 많습니다. 여기서 검색을 해야 되나? 아주 많아요. 장례석 선생님의 하루방이라는 작품, 80년대 그림 작품, 장례석의 풍경이라는 작품, 장례석 동지일이라는 작품, 장례석의 해조음이라는 작품, 풍경 작품, 말. 말 이것도 멋졌어요. 멋졌죠. 이거 제가 리뷰 드렸는데 이거 이 작품 2021년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60만 원에 지금 시작해가지고 장리석의 말이 나는 작품 65만 원두 분에 응찰됐고요. 저랑 봤던 작품들이 되게 많죠. 제가 거의 다 보면서 리뷰를 했던 작품이에요. 작품들이고 이런 말도 좋아. 제주도라는 160만 원 7번 낙찰했는데 이것도 아주 좋았어요. 2019년도 9월 16 작품이었고 장리석 선생님 작품 봤고요. 라이즈 아트의 이 작품 아주 멋졌습니다. 이 작품을 응찰 400만 원에 응찰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K 옵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별거 없었고 전준혁 선생님의 빛의 정원에서 고래 사냥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장리석 선생님의 자화상 위주로 봤습니다. 추후에 권순철 선생님 작품 많이 오를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권순철 선생님 작품은 그리고 뭐 프리미어 온라인도 있긴 하지만 프리미어 온라인은 뭐 가급적이면 뭐 본인들이 보시고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이화세 님거 야유 쿠사마 거 김창렬 선생님 거어 그리고 지금 박수건 선생님 거 이영로 선생님 거뭐 작가하신 분들 그리고 뭐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는 최영욱 선생님 카르마 하태인 선생님의 띠 밴드 띠 밴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이배 선생님 작품도 나와 있고 배동신 선생님의 작품도 나와 있고요. 전형님 선생님의 작품 나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